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카오공 드레이븐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레벨 덱 구성입니다. 6레벨에는 알파이트를 올려서 우세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아렌이나 메카 챔피언을 한 마리 더 써주시고 드레이븐을 딜러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메카 상징이 하나 있다면은 마스코트인 말파이트한테 메카 상징을 주시면서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8레벨에는 기본적으로 5메카를 해주시고 남은 자리가 있다면 누누나 알리스타를 사용해서 마스코트를 받아주시면 좋아요. 시작 아이템은 조개를 추천드립니다. 50의 아이템은 피바라기와 수원과 복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거결이 있습니다. 드레이븐 아이템은 AD템인 임피와 라위, 껌, 거학 중에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갱플랭크한테 AP템을 주시거나 리신한테 태블망과 이온충격기 같은 아이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50이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해서 50의 회전격이나 재충전 그리고 드레이븐의 무자비한 칼날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50과 갱플랭크만 사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3-1라운드에 4레벨인 상태로 33원까지 리롤을 돌려서 50과 드레이븐, 덱스, 갱플랭크, 말파이트, 리신을 최대한 찾아줍니다. 이때 50이 7마리 정도 된다면 돈을 더 써서 삼성작을 해주세요. 50이 많이 없다면 5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삼성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순위로 삼성작 해주셔야 할 챔피언은 50이고 2순위로는 갱플과 드레이븐입니다. 50이 삼성작이 되었다면 6레벨을 찍어주고 말파이트와 리신까지 찍고 7레벨로 넘어가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을 1열에 두시고 상대 근접 챔피언들한테 둘러싸이게끔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50 밑에는 리신을 두어서 방어를 받게 해주시면 좋고요. 드레이븐은 구석에 두시고 그 옆에 갱플랭크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50이나 드레이븐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메카 상징과 리롤되기 좋은 준비와 경량급 그리고 삼성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황금 티켓, 교환의장 플러스, 도둑무리, 대장간, 사냥의 전율이나 전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 50을 가져왔습니다. 회색 구슬에서는 룰루랑 블리츠크랭크의 케일이 나왔고요. 아이템은 곡궁이 나왔고요. 룰루 이성작이 되면서 50도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50이 이성작이 됐고요. 자, 룰루도 다섯 마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룰루 리롤덱을 하려면은 연운이 조금 필요하고요. 일단은 사두기는 할게요. 추가적인 아이템으로 BF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강체, 1코 증강판인데 50 리롤덱 각도 잘 보이죠? 아이템이랑 기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재충전보다는 회전격이 더 좋기는 한데 요번 패치로 재충전이 버프가 되기는 했습니다. 재충전이 회전격보다 좋은 점은 일단은 궁을 빠르게 두 번 쓸 수 있어서 탱커를 조금 더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회전격보다는 사정거리가 짧아서 좀 아쉽고요. 자, 이거는 재충전을 먹었으니까 50 리롤덱 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메카 50, 우세를 같이 섞어주시면 좋아요. 자, 말파이트 한 마리 챙겨주고요. 자, 뽀삐는 팔아줄 것 같고 우세 챔피언들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연패를 타주시면 좋고 최대한 한두 마리씩 잡아서 가면 굉장히 좋아요. 아마 다음 턴에 말파이트랑 리신 같은 것도 팔면서 최대한 이자를 끌어모아줄 것 같네요. 초반에 이거 10원, 20원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30원도 빨리 되고 40원도 빨리 되겠죠. 메카 50 우세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1코스트에서는 50이랑 갱플랭크를 같이 찾아주면 좋기 때문에 갱플랭크는 들고 가면서 마지막에 말파이트랑 리신 팔아줍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김을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아이까지 잡아주네요. 좋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일단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아이템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조개를 하나 골라주겠습니다. 조개 같은 경우에는 피바라기 그리고 이따가 수은이 될 수도 있고요.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뜨면은 용발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사실 저기서 허수아비 나온 게 우리한테는 많이 꼬였습니다. 허수아비 나오면 우리한테 배치적인 문제로도 안 좋고요. 자, 이거는 갱플랭크 2성 붙여주겠습니다. 어차피 다 질 것 같아요. 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깨지더라도 짚고 가는 게 좋아요. 이따가 메카가 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올리더라도 다 질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이길 것 같으면은 그냥 약하게 내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엑스는 라운드가 시작된 다음에 사주고요. 일단은 사주면서 리롤 할게요. 50원 정도까지만 돌리면 됩니다. 많이 안 돌리셔도 돼요. 5레벨에 다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리신 이성작 좋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4레벨 단계에서는 그냥 50이랑 리신 올려주고 리신이 최대한 50 근처에서 방어를 줄 수 있게끔 배치해주는 게 좋아요. 피바라기 만들어서 50한테 줍니다.
이제 피바락이 들어가면은 오공이 그냥 두 배는 세집니다. 우리가 리신도 2성이라서 이거는 앞라인 뚫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연패가 여기서 깨질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도 살살 지는 게 좋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러면은 거결을 만들어 줘도 되긴 하는데 오공한테 확실히 수원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공이 좀 세질 수 있는 증강체 골라주면 좋아요.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황금 티켓 나왔구요. 우세 리롤 덱 할 때 가장 좋은 증강체입니다. 자, 돌려줄게요. 5레벨에서 50 삼성작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드레이븐 나왔구요. 자, 메카까지 바로 켜줍니다. 앵플랭크 6마리구요. 여기까지만 돌려주구요. 일단은 우리가 황금 티켓을 골랐기 때문에 삼성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고점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체력관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해요. 전투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결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템을 기대해 볼게요. 상대는 레벨업을 먹었고요. 앵플랭크랑 오공 사주면서 오공 한 마리를 더 찾아야 되네요. 말파이트는 일단 한 마리 팔아줄게요.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오공이랑 앵플랭크 다 붙었고요. 이렇게 5레벨일 때에는 오공이랑 갱플랭크 3성을 찍어주고 6레벨로 넘어가서 드레이븐이랑 리신, 말파이트 요런 애들을 3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초반 먹고 오면서 복원을 만들게 된다면 거결까지 받고 그냥 연승을 이어가도 될 것 같고요. 상대도 우세 케일 리롤 덱인데 우리가 황금 티켓으로 갱플랭크를 먼저 찾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지팡이 잠깐 먹어주고 복원 만들면서 아마 거결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공템이 다 완성이 되면은 갱플랭크 AP 딜템이나 드레이븐한테 AD 딜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6레벨을 찍어주고 우세까지 올리면서 이제부터는 연승을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6레벨 찍어주고 돌리겠습니다. 황금 티켓 마를 때까지만 돌릴게요. 일단은 말파이트 올려주고요. 말파이트 페어 리신 드레이븐 잭스 사주고요. 말파이트 2성까지 딱 해줍니다. 복원이랑 거결까지 만들어주고요. 상대는 벌써 8레벨이네요. 자, 오공이 궁극기 한번 잘못 썼고요. 그래도 이겨줄 것 같아요. 황금 티켓 돌려줍니다. 드레이븐. 자, 배치는 이런 식으로 오공이 둘러싸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리신이 방어를 줄 수 있게끔 배치해주고요. 갱플랭크는 조금 늦게 올라가서 같이 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궁극기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재충전으로 바로 써주고요. 앞라인 두 마리 뚫었죠. 상대는 애쉬 삼성이고요. 이번 판은 1코 깜프가 참 많은 판이네요. 3연승 이어가고요. 황금 티켓 돌려주고요. 리신 사주고요. 황금 티켓일 때에는 삼성작을 전부 해주시는 게 좋은데 황금 티켓이 아닐 때에는 일단 오공 삼성작, 드레이븐 삼성작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잘 나오면 다 같이 찍어주면 당연히 좋고요. 돌려주고요. X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아이템 처리를 지팡이 하나를 돌려볼게요. DF 대검이 나왔네요. 당장 갱플랭크한테 총검 하나 주기보다는 템각을 조금 아껴볼게요. 자, 오공 삼성에 풀템 들어가 있으면은 4스테이지도 웬만해서는 연승 가능합니다. 형타로 잡아주고요. 형타도 굉장히 셉니다. 자, 마지막 증강에서 메카프라임 문장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먹어주고요. 당장에 레벨업 하면은 이제 가렌까지 있기 때문에 오메카가 가능하긴 한데 오늘 아끼면서 갈게요. 메카 상징은 말파이트 주는 게 좋습니다. 마스코트 받았을 때 바로 없애주면서 응원을 할 수가 있고요. 체력도 높기 때문에 오공한테 흡수도 잘 되고요. 자, 조금만 돌려줍니다. 황티까지만. 말파이트 사주고요.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이렇게 원탱 단단한 친구가 있으면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럭스가 많이 세가지고 오공이 녹아버리네요. 여기랑은 상성이 좀 안 좋네요. 말파이트 사주고요. 40원 이자가 안 되니까 30원까지만 돌려볼게요. 드레이븐? 이러면 드레이븐 한 마리 남았죠? 이러면 드레이븐 삼성입니다. 자, 이러면은 갱플랭크 딜템보다는 드레이븐한테 딜템을 먼저 주는 게 좋아요. 오메카가 되면은 메카 챔피언 전부 공격력, 주문력 55씩 오르죠. 그리고 하드 탱커 같은 경우에는 오공이 잡몹들을 처리해주면서 드레이븐이랑 갱플랭크가 같이 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은 약해요. 하다시 이 증강을 먹었는데 우리는 안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겨주고요. 바렌을 먹어온다면 드레이븐한테 인피 주면서 바렌 페어까지 좋아요. 먹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삼성작 조금 한 다음에 7레벨까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껴주겠습니다. 체력이 많아서 5-1라운드 가서 삼성작 다 해주고 7레벨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아, 여기에 그랩이 있네요. 로켓 주머. 여기 만날 때는 최대한 드레이븐이 안 끌리게끔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36 괜찮아요. 500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520 쓰고 난 다음에 갱플이랑 드레이븐이 같이 잡아줍니다. 딱 이번 턴까지 져도 됩니다. 바렌이 일단은 이성작 해줍니다. 아이템 처리는 드레이븐한테 방파자 만들기 위해서 장갑 먹어주고 해불망이랑 데캡을 써주겠습니다. 자, 리롤부터 돌릴게요. 말파이트 엑스. 리신 말파이트 사주고요. 좀 많이 돌리긴 했는데 잘 안 떴네요. 그쵸? 방파자 만들어주고 캡에다가 태블망까지 일단은 갱플한테 다 주겠습니다. 드레이븐이 궁극기 썼을 때 워익이 허용이 됐고요. 좋아요. 이분 궁 재충전이라서 바로 한 번 더 써주고요. 지금도 센데 대기속 보시면은 삼성작 다 될 수 있습니다. 20원까지는 돌려도 돼요. 말파이트 삼성 좋아요. 이러면은 랩업 해주고 돌릴게요. 엑셀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계속 돌려줍니다. 리신 삼성작 좋아요. 10번까지만. 이러면은 잭스 올려서 이제 오메카 해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절대 안 질 것 같네요. 지금 상태가 우리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드레이븐이 끌리긴 했는데 50 데미지 굉장히 세졌죠. 오메카에다가 우세 추가 피해까지 더 들어가서 사실 드레이븐이 없어도 될 정도입니다. 드레이븐 없이 이겨졌고요. 상대는 9레벨의 레오나 2성. 레오나를 우리 갱플이랑 50이 잡아줬고요. 상대 아우수를 우리 드레이븐 궁극기로 잡았습니다. 자, 9레벨 보내줍니다. 후밥에서 아이템은 드레이븐 마지막 딜템 라위 가져오면서 여기 고서에서는 메카 뽑으면 좀 깔끔하겠네요. 3코스트 사주면서 메카 갱플 랭크로 할게요. 6메카가 되긴 하지만 메카 옵션이 좋죠. 5메카이기 때문에 주문력 공격력 50씩 오릅니다. 황금 티켓 써주고요. 잭스 삼성 좋아요. 메카를 갱플 랭크한테 주고요. 라위를 드레이븐한테 줍니다. 궁 쓰기도 전에 갱플이랑 드레이븐이 톡톡 치는 거에 녹아나가고 있습니다. 4연승 이어가고요. 드레이븐 궁극기 들어가고요. 충전이라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냥 레벨업 하면서 알리스타한테 써주면 되겠네요. 홍검을 먹으면서 갱플랭크 아이템 빼주고 썬파를 리신한테 줄게요. 홍검에다가 데캡에다가 메카 상징 주고요. 레벨업을 해주고요. 챔피언 복직이 써서 알리스타 올려줍니다. 여기는 레이저단 레넥톤 야스오 애쉬가 삼성이고요. 드레이븐 궁극기에 야스오 한방에 정리되고요. 애쉬도 그냥 한방에 정리됩니다. 여기가 누누가 5마리 있네요. 누누 삼성만 견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는 상대가 1성 레오나기 때문에 그냥 궁 맞아도 될 것 같아요. 50 궁극기 한번 써주고요. 한번 더 상대 레오나 잡아주고요. 잉플랭크한테 총검이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이겨줍니다. 상대가 누누를 팔고 피들스틱 2성을 찍었네요. 50 궁극기 써주고요. 한 번 더 써주고요. 한 번 더 써줍니다. 바렌 궁극기도 잘 들어갔고요. 드레이븐이 이렇게 톡톡 치면은
전부 다 잡아주고요. 호밥에서 마지막 아이템은 구원 먹으면서 리신한테 줄게요. 마지막 싸움 보겠습니다. 상대가 레오나까지 이성작이 되긴 했어요. 누누도 찍혔고요. 오공 궁극기 한번 써주고요. 레오나한테 궁극기를 오공이 맞고 있는데 안 달죠. 드레이븐이 잡아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보내줍니다. 유지. 지금까지 메카 오공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